1934년생인 저는 전북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출신입니다. 사남 이녀 중 3남으로 태어나 기독교적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초등반과 고등반까지 충실하게 다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에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등 철저한 보수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대송리 교회에서 둘째 형 김형배와 함께 교회 일을 돌보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니까 세상은 좌우로 양분되었습니다. 저는 형배 형의 심부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가 신탁통치 반대라고 쓰인 간판을 동네 여기저기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형배 형은 대동청년당 간부로 일을 했습니다. 저와 형은 면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판을 붙이고 그곳에서 신탁통치 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통치 반대파와 지지자들 간에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신탁통치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이 갑자기 신탁통치 지지로 돌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부락에서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서 너는 어느 편이야? 라고 물으면 좌익들은 나는 공이야 라고,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80% 이상은 좌익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좌익들은 밤마다 모여 공작하고 공산주의 노래를 배우는 등 공산주의가 만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눈치로만 말하고 모여서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도 좌익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천사의 시체와 싸운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이란 혁명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제가 출석했던 대송리 교회에서 김웅규 담임 목사님과 저까지 총 4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순교하자고 했던 주일학교 교사들은 모두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인민군은 대송리 교회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인민군 소년단 집회소로 전락했고 담임 목사님 사택은 소년단 사무실로 활용되었습니다. 인민군과 좌익들은 성경 등 목사님이 보시던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벌벌 떨며 쭈그려 앉아 계시던 목사님 내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 쳐질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인민군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느 교인 중 한 명은 밤에 몰래 찾아와 세례교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면려회라는 단체인데 좌익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사진사와 공모해 청년면려회라는 명칭을 공산당 멸사회로 이름을 몰래 고쳤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업무를 담당하던 제가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강선생이라는 사람은 공산당 멸사회가 맞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끌려간 곳이 보안서 옆에 창고였는데 우익 성향의 주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민군이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맞을까봐 바닥에 흐른 피를 얼굴에 바르는 등 일부러 얻어맞은 행세를 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낯익은 사람이 보안서 창고로 끌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김웅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인민군과 좌익들은 창고 앞에서 큰 드럼통에 물을 끓인 후 김 목사님을 그 물에 넣어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체념한 듯 제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김 목사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부르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좌익으로 넘어가 제 아버지를 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는 여름이라 창고 안에 모기떼가 많았습니다. 모기를 피하려고 창고의 쌀개 속에 파고들어가 밀대모자로 덮고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 혹시 내가 천국에 왔나?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뛰어 달아났습니다. 연못으로 뛰어들어가 몸도 씻고 배가 고파 연못 속에 잉어도 잡아먹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저랑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인민군들에 의해 다 학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버지께선 친척들도 다 좌익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 얼마 있으니 소에 정강이 하나 사다가 교회 쌀로 쌀밥 한 끼 먹고 다 함께 순교하자고 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 정강이를 사서 집에서 삶고 있는데 보안소에서 아버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한 시간 정도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마가 빠개질 정도로 얻어맞아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가슴에서 피가 솟구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끌려가 매를 맞았는데 어머니는 손이 부러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누나 두 명도 정기 고문을 당했는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큰아버지와 사촌들은 좌익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께 동생, 동네 인민위원회에서 자네 식구를 나보고 다 죽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형배가 대동청년단 간부로 있는데 형배가 안 잡히니 형자라도 하나 희생시켜야 할 것 같네. 온 집안이 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라고 했습니다. 대동청년단 간부였던 형은 6.25가 터진 후 인민군을 피해 부산으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형님,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조카를 죽인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때 제가 큰아버지 좋습니다. 내 몸 하나 죽어 온 식구가 산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갑시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라고 자청해 인민재판소로 끌려갔습니다. 인민재판소에는 약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 교인도 더러 보였습니다.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왕에 죽을 바에야 내가 무슨 죄로 죽는 것인지 묻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판 도중 큰아버지 말에 의하면 형님이 안 잡혔으니까 대리로 죽는다고 하는데 인민공화국에선 대리로 죽는 법도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저놈은 저러니까 죽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치 예수님의 심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심리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민재판위원장은 친구 유아무개의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가끔 가서 어깨와 등을 주물러드리고 식량이 없으면 쌀도 퍼주고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라 말을 잘하면 구해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10여일만 참아주세요. 내가 수습해서 형님 계시는 곳을 알려드린다고 했더니 위원장이 그러면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김제로 끌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께서 친구들과 부산으로 가는 길에 차에 펑크가 나 전주 고모집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있다가 그만둔 교인이 형이 있는 곳을 인민군에 밀고 했다고 합니다. 형은 좌익들에 의해 두 눈이 꼬챙이로 뽑히고 낭심이 터진 상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형을 산채로 모래사장에 파묻었는데 그 일에 제 사촌도 가담했습니다. 좌익에 가담한 친척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6.25 후에 사촌형 한 명은 자살을 하고 큰아버지는 급사하고 그 손자는 산에서 일하다가 돌에 치여 죽었습니다. 큰아버지 자손 중 좋게 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당시 빨치산으로 있던 제 이종 사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밤이면 한시경에 지서를 습격하는 등 저와 교전까지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민재판소에서 풀려난 뒤 조아무개란 사람과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를 대장으로 하여 30여 명으로 조직해 인민군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서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좌익 주민들과 인민군들은 지서 주변에 토담을 약 4m 정도로 쌓아놓고 사방에 초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초소를 지키는 빨치산들 전부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이종 사촌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윤아무개인데 교전 시에 아무개 형 자수하시오 라고 하면 그 형은 형제야 우리에게 넘어오너라 큰 대우를 해줄게 라며 회유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빨치산 추모식에서 축사까지 했다는 말을 들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정말 환영사를 했더군요. 그를 집안 손자 결혼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배 형을 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였는가. 빨치산 추모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따졌습니다. 윤아무개는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얼마 전 그도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형과 비슷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치우, 김성두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형이 생매장 되었던 모래사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 옷을 보고 겨우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형이 육군 대령이었던 권태술이란 사람도 좌익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좌익 성향의 주민들과 인민군들은 실탄과 무기를 내놓으라며 권태술 씨를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김일천이란 사람은 반공주의자로 빨갱이들을 잡아다 고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피난을 가지 못한 채 저들에게 잡혀 권태술 씨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김일천 씨의 시신은 전기줄 비슷한 것으로 공처럼 동그랗게 묶여 생매장된 것 같았습니다. 대송리교회 정기봉 장로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집사님이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양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민군들은 보안서 담 안에서 정기봉 장로님을 몽둥이로 마구 때렸고 결국 정 장로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맞는 소리를 보안서 담 너머로 다 들었고 도중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고순동 씨란 분은 복남면 유지였습니다. 고 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우익 성향으로 반공 정신이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 발전을 위해 지원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좌익들은 고순동 씨 며느리에게 고 씨의 목에 밧줄을 걸도록 시킨 뒤 자녀들이 꽹과리를 치며 묶여진 고 씨와 함께 동네를 돌도록 시켰습니다. 후에 고순동 씨를 김제 경찰서로 압송한다고 데려갔는데 나중에 복남면 도장리 고개산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당시 그의 시신은 머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좌익과 싸워왔기에 죽을 때까지 순교, 순국 정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애국단체 사무총장으로 15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13층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30명에서 50명에 불과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몇 자 써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